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전복죽을 한번 끓여볼 텐데요. 자, 먼저 살을 좀 불려놔야 돼요. 맵살이거든요. 전복죽은 맵살로 하셔도 되고요. 찹쌀로 하셔도 되는데 씹히는 게 조금 있는 게 좋아하시면 맵살 하시고요.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찹쌀 하시면 돼요.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겠습니다. 여기에 전복이 지금 작은 거 6개인데요. 이게 5,000원치거든요. 큰 거 같으면 한 개나 두 개 정도. 저걸 깨끗하게 씻었어요. 새 칫솔이거든요. 한번 깨끗하게 씻어보겠습니다. 까만 물때 같은 걸 다 씻어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색깔 차이 나죠. 일단 수저로요. 이렇게. 뜯어내시면 되고요. 요 내장 있죠? 내장은 이렇게 조금 모아놓을게요. 그리고 요 끝부분에 보면요. 여기 입이 있거든요. 여기 입이거든요. 요거. 잘라내겠습니다. 내장도 요건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손질 할 거 없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. 내장은 이렇게 물에다가요. 조물조물해서 터져줍니다. 이렇게 체에다가 걸러주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내장 국물을 조금 받아주면 됩니다. 깨끗하게 씻은 전복은 이렇게 작게 썰어주시면 돼요. 전부 다. 자,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파를 넣고요. 전복과 살을 볶아줍니다. 불을 조금 세게 할게요. 강불입니다.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내장 우려는 물을요 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뻑뻑하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. 농도는 맞추시면 돼요. 근데 너무 뻑뻑하게 끓여놓지 마시고요. 약간 훌렁하게 끓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죽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퍼지거든요. 이제 끓으면 불은 약하게 낮춰주시고요. 이렇게 한 번씩 저어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뭐 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돼요. 아직은 잘 안 녹는데요. 좀 이따가 밥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때는 자주 저어줘야 됩니다. 지금은 10분쯤 조금 더 끓이니까요. 이게 밥알 어느 정도 퍼져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죠. 일단 물은 더 넣어주셔야 되거든요. 약간 농도를 맞춰주셔야 더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거의 밥알이 다 퍼진 것 같아요. 지금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 정도면은 약간 밥알이 좀 씹히는 정도의 전복죽으로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300ml의 물을 조금 더 넣었는데요. 전복 내장 물과 합치면 한 1리터의 물이 들어갔거든요. 자, 현재 보통은 이 정도로 농도 맞춰서 드시면 딱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쪽파나 대파, 오늘 대파인데요. 아주 자잘한 대파 다진 거 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간을 해야 되는데요. 국간장이 너무 까만 분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시판용 국간장이라 좀 색깔이 안 까맣거든요. 그러면 한 반 스푼 넣어주고요.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는데요. 좀 간간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끄면 됩니다. 이제. 자, 여기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, 딱 한 방울만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김가루를 통깨를요 이렇게 부셔서 자, 이렇게 전복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